도움될까 제보해 봅니다. 차량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주 빠른 속도로 인도에 있는 전신주와 배전방 같은 걸 충격 후두 바퀴 정도 돌고 멈췄어요. 이 사고로 인도에 있는 아주 큰 돌도 날아가고 아마 그저 볼라드 큰 돌이겠죠? 네, 자동차는 오토바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아, 배전반이 파손되면 스파크도 튀고 불까지 났습니다. 여기는 직진이 안 되는 곳으로 과속을 할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단독 사고로 부상자, 만약 지나간 사람이서 큰일 날 뻔했었는데, 예, 다른 사람 다친 사람 없고요. 운전자도 걸어서 나왔대요. 아, 아주 큰 사고였는데요. 운전사도 걸어서 나왔답니다. 아, 경각심 위에 도움이 될까 제보합니다. 이거 급발진 같은데요? 라고 하시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오토바이 지나가고, 예. 아니, 다시. 여기서. 오토바이, 야! 오토바이는 무슨 사망사고 이어질 뻔했어요. 으아! 돌면서, 예. 아, 사람 없기. 여기 만약에 예. 지금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렇게. 이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랍니다. 일본 자동차인데요. 일본에서, 예. 국산 자동차 아니고요. 도대체 왜 저랬을까요? 아, 지금 이분께서는 이거 급발진 사고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이 영상만으로는 급발진인지 아닌지 그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차가 막 돌면서 도대체 왜 그랬는지 혹시 다른 분들 다른 영상 있으시면은 예, 다른 쪽에 다른 차의 블랙박스라든가 다른 쪽에 CCTV라든가 또는 이 차, 예, 사고 난이 차에 블랙박스까지 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예,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차, 다른 오토바이에 부딪히지 않고 혼자만 단독 사고 난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또 운전자가 스스로 걸어 나왔다니 또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아,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